이거를. 이거 릴레이를 한번 연예계에 한번 예. 해서 끝까지 가보는 걸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일단은 시경이가 노래도 좋고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정통이다. 형 얘기는 저기 아니에요? 김경민 씨. 자처분이네. 네 후계는 누구야? 내 후계자? 새우 아니에요? 새우? 네? 장동민 아닐까? 그렇죠. 아니야, 새우. 아니야. 저는 이제 저기 박나래로 얘기해요. 씨가 한 얘기, 여자에 대해서 한 얘기를 모아보면 네, 수지처럼 네. 청순하고 네. 아이유처럼 귀엽고 클라라처럼 섹시한 여자가 이상형이다. 이거 이게요? 이게 노답이야. 자, 노답이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노답이야. 자, 집에 TV 볼 때 이렇게 누가 만약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또 저는 수건을 집어던져 TV에. 에이, 그래서 앞뒤를 다 잘라가지고. 수지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러면서 아 근데 수혜 같은 여자도 좋고. 내가 수혜야. 아니 아니지. 아니야. 수혜 같은 사람을 마음에 살짝 수혜가 이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형이 수혜를 좋아. 하는 거야. 내 몸에 수혜가 수혜자야. 나쁘지 않지. 잠깐만요. 아, 수혜가 수혜자. 객관식 문제였어요. 아, 저한테 수지 같은 여자가 좋아요? 아이유 같은 여자가, 클라라 같은 여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길래 저는 되게 위트 있게 이름을 수아클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세 명을 섹시한 누구와 귀여운 아, 뭐와 수지, 성수나 이런 사람이면 더 좋겠어요라고 가지고 있으면 이 넷 중에 하나면 누구예요? 이 중에 넷 중에 나가야 돼. 내가 볼 때 수혜 씨야. 그러네요. 수혜 수혜 씨가 수혜. 이 형 수혜 엄청 좋아하네. 그럼 이제 어려. 형은 누구? 네. 이 중에서. 아 저는 없어요. 에이. 이제 안 그래도 돼. 여기 좀 평소 집을 보셔.